여기는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주제의 박내주입니다. 제가 회사원 A씨의 엄청난 팬인데요, 회사원 A씨한테 저희 내주제에 한번 출연을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회사원 A씨가 좀 독특한 머리를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반갑습니다. 근무 중이라서 지금 집에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게 진짜 제가 어떻게 보면 아이돌 친구랑도 많이 작업하는데 저한테는 더 연예인 같으신 분이어가지고 너무 부끄러운데요? 일단 첫 번째가 어두운 조명에서 이제 블루라이트가 켜지면 훅 하고 머리카락 자체가 이렇게. 저도 안 그래도 야광 염색 그거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아이돌 친구가 뮤비도 찍고 그러면 워낙 배경이 어둡고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진짜로 저는 딱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와, 이게 영상통화를 했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정말 구독자도 많고 워낙 유명하신 인플루언서니까 저한테는 지금 막 손에 막 땀나고 지금 막 장난 아니네요. 우선은 하민이랑 혜지랑 같이 좀 회의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주 하인입니다. 하민 혜인. 시간 준비해? 네. 매닉 패닉뱅 중에 보면은 UV라고 써 있는 거 있거든. 언더 블랙 라이트. 그거 언더 블랙 라이트. 네. 그거 있어야 돼. 그거 컬러별로 좀 다 주문해 줘. 네. 지금 얼마나 걸릴까? 일주일 안에 올까? 그래서 그러면은 컬러별로 한 두 개씩 준비해 주고 길이 자체가 지금 한 어깨 정도 길이에요. 가르마부터 해 가지고 앞에 페이스 라인만 컬러를 포인트를 줬으면 좋겠어. 블랙 라이트? 이거 좀 하나 카페 우리 저기 메이크업실에서 네 잘한다 합니다. 원장님 파이팅. 핑크 1:1 하고 원색 하나. 그러니까 앞머리 핑크 브라운으로 덮고 밑에 컬러가 하나가 더 같습니다. 난 오렌지. 어차피 덮을 거니까 좀 많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컬러가. 컬러가? 왜냐면 저희가 UV를 쐈을 때는 이게 특이한 염색이지만 평상시에 봤을 때는 그렇게. 조금 더 독특하려면 컬러 많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럼 네가 해. 이름 변경해도 돼. 하민 주제. 니 주제. 너는 주제. 야, 너네 나를 니 주제로 해. 니 주제. 테스트 본. 야, 내 말은 임마. 여기다 옐로를 하고 그린을 하고 옐로를 하라는 거지. 근데 일단은 형님 그건 제가 하나 더 해요. 여기 또 있어. 이거 봐봐. 네가 봐도 이 조합이 맞니? 저는 이 당근이지 이게. 근데 이거 보고 당근 같다고. 근데 당근 무시하시면 돼. 이게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이돌 우리가 시연할 때 항상 이 작업을 미리 다 해요. 같은 회색이라도 나오는 회사 레벨마다 다 틀려가지고 저희가 이런 시연 작업을 다 하고 나서 들어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주제 박내주입니다. 오늘은 정말 모시기 어려우신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회사원. 안녕하세요, 회사원 A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기대 부십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면서 회사원님한테 저희가 이제 딱 연락을 드렸어요. 혹시 콜라보레이션을 같이 할 수 있냐. 저는 정말로 흔쾌히 응해 주실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흔쾌히 응해 주셔서 저한테는 더 연예인 같으신 분을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너무 떨려요, 솔직히. 그리고 엊그저께 오셔가지고 이제 또 블리치 작업도 네. 미리 저희가 해드렸고 지금도 이제 한번 또 한 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다 해놓으신 상태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머릿결은 생각 외로 너무 제가 머릿결이 가느다란데 어떻게 잘 달려있고 그린이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저희 같이 하는 또 친구들이랑 이거 탈색을 세 번 했는데도 머리가 끊기지 않고 있는 게 중간에 클리닝을 넣어주셔서 그런 거군요. 네. 또 UV 염색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또 이게 막 서치를 또 해보고 약까지 아시겠지만 또 해외로 또 이렇게 배송을 받아가지고 또 준비까지 많이 했습니다. 거의 한 달 걸렸죠, 약을 준비하시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저희가 또 배송을 해도 뭐 한 2주 정도 걸리고 연습도 아이돌 하는 거랑 똑같이 저 미리 항상 하기 전에 이렇게 테스트를 좀 보거든요. 네. 그 작업을 미리 다 해놓고 이제 지금 초반에는 이렇게 시크릿으로 하이라이트를 넣어드렸고 또 앞에 앞머리를 얼마 전에 블랙핑크의 제니 씨가 한 거 같이 앞머리는 이제 이렇게 핑크와 그린이 그리고 속 안에는 옐로와 그린이 이렇게 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넣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좀 이쁘게 한번 해봐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주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궁금한 게 최선희님은 어떻게 이게 유튜브를 또 시작하게 되셨는지. 저는 고등학교랑 대학교 전공이 영상이었어요. 와우. 근데 워낙 또 뷰티 쪽에 또 일가견이 있으시죠. 네, 그거는 그냥 취미죠. 그냥 좋아하는 워낙 거. 관심이 많으시고. 네. 그리고 저희가 회선생님 딱 투명을 받고서 컬러 테스트를 다 봤어요. 블루라이트 안에서 제일 많이 색깔이 나오는 게 옐로우, 그린이더라고요. 이걸 하고도 딱 그 라이트 안에, 아래서만 아니라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었어요. 그렇고 지금은 이제 핑크색을 저희가 뿌리 쪽에 먼저 발라드리고 바로 노랑을 같이 해서 그라데이션을 살짝 넣어드릴 거예요. 정말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항상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저한테 다시한 영상 통화 때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찾고 어떻게 생각을 했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제가 서치 왕이에요. 뭐 인스타나 뭐 이런 네. 쪽으로. 그러면 이제 한번 꺼볼게요. 네. 혹시 지금 좀 보이시나요?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은 오, 오일 좀... 때문에 거의 보이시죠? 네. 근데 이제 감고 나시면은 더 확 보이실 겁니다. 네. 이제는 그럼 노랑. 노랑 초록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핑크도 넣어주세요. 밑에요? 네. 알겠습니다. 핑크도 많이 넣어주세요. 저희가 그러면은 초록을 넣고 핑크를 넣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기대됩니다. 이 컬러 트리트먼트 매니패닉 해보셨어요? 매니패닉은 안 해봤어요. 이거 헤어 네. 코팅이라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틀린 게 뭐냐면은 저희 막 스텝 때는 집에 가면은 손톱부터 해가지고 손이 다 까맸어요. 이거는 손에 묻는 게 조금 많이 드네요. 일반 분들도 이거를 구매를 인터넷에서 구매해갖고 많이 하시는데 다들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조심 이거를 감을 많이 못 잡으셔가지고 처음에 할 때 맞아요. 농도 농도를 많이 못 맞추세요. 무조건 처음에 안 된다 싶을 때는 1:1 트리트먼트 1 제품 1 1:1이 제일 좋습니다. 그 농도를 조금 조절해갖고 하는 거. 근데 선택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약간 수박바 느낌 나지 않아요? 약간 그런데요 지금. 딱 수박바인데요. 위에는 저희가 약간의 보라보다는 약간의 핑크빛을 살짝 네. 넣어드릴게요. 제 채널을 이렇게 미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봐요 저희가. 네. 외국샵 이런 거 네. 보려고. 나 대신에 누군가 네. 이걸 해주는 거를 딱 그 제가 그 생각도 했었는데 말 하면서 쟤는 제 머리가 없으니까 머리가 짧으니까 머리가 없는 건 아니고 머리가 네. 짧으니까 저희가 이제 출장을 가면은 제 스태프들하고 딱 이렇게 가요. 내가 너 돈 대줄게. 같이 가자. 이제 혼자 가기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도 막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일본 헤어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살롱 견학도 하고 이제 또 약간 그때 한번 또 즉흥적으로 그냥 그쪽 스타일링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했는데 달라요. 되게 신기했어요. 예. 네. 약간 스타일링 자체가 한국이랑은 확실히 틀린. 맞아요. 달라요. 근데 진짜로 오늘 회선이님이라 그래서 그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 이렇게 막 자꾸 너무 혼자서 잘하세요. 막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지? 라고요. 언니 제가 지금 면적이 두 개예요. 왜? 미안. 변호사님, 발라줄게. 네. 일을 하면서 내가 또 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편하네요. 감사합니다. 맛있 거 좀 드릴까요? 네. 자, 이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보이시죠, 이제? 네. 소관을 옆에서 살짝 보시게 되는 그림과 소관까지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렇게 딱 반묶음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색깔이 아예 다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돌을 너무 좋아요 너무 파격적이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어떠세요 머릿결은? 많이 괜찮아요. 대박. 아까 처음 볼 때보다 너무 틀린 모습이 되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걸그룹 멤버 같으신데요. 바로 데뷔하셔도 좋아요.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대망의 블랙라이트로 불을 끄고 블랙라이트를 한번 봐드릴게요. 네. 저 기대 이상인데요? 네, 대박! 어떠세요? 대박! 와, 이 가닥가닥 완전 장난 아닌데요? 저 머리 전체 다 이걸 할 거라나봐요. 너무 근데 너무 좋아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와, 장난 아니다. 해주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오늘은 정말 보시기 힘든 회사원 A님과 같이 저희가 이번에 이름을 붙이자면은 밤에 나는 공작새 머리. 제가 언젠간 또 이 머리를 다른 아이돌 친구들이나 또 작업할 수 있는 또 영감을 주셨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 작업 솔직히 한 달 동안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또 긴장도 많이 됐었는데 이게 좀 좋은 결과물 나와갖고 너무 좋습니다. 회선 A님도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좋습니다. 저 이거 물 빠지면 리터치하러 올게요. 꼭 오십시오. 네. 또
대사님한테 오늘 정말 좀 많이 조언도 듣고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내 주제 박매주 회전 A였습니다.